저쪽은 들어갔나 봐요, 사람이. 저 랄라 그분이 코로 피비리 불고 또 그거 진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생각보다 센 사연이 올 수도 있어요. 보니까 되게 센 사연이 많구나. 맞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네. 들어와.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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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셨죠? 예. 태양의 여신입니다. 태양의 여신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름 김영님이라고 합니다. 김영님. 예. 몇 살? 26살입니다. 뭐하니? 잘 안 들려서요. 잘 안 들린다는 게? 깃밥이 많아서. 아. 깃밥이 많아서. 아. 이상한 개그를 치네. 그러죠.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 이 어깨가 나 들어올 때 로봇가 들어온 줄 알았어. 이렇게 어깨를 계속 안 움직이고 들어와서 발만 움직여서. 그래, 좀 긴장 좀 풀어. 그래. 감사합니다. 자, 무슨 일로 왔어? 제가 6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너... 남자친구가? 예. 용돈으로 아니... 2만 원도 달라고 그러고 용돈으로 아니... 2만 원도 달라고 그러고 용돈으로 맨날 2만 매월. 원? 매월? 일주일에 한두 번. 말로만 듣던 내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말로만 듣던 누나 좀 미안한데 택시비 2만 원만 집에 갈 때마다 미안한데 유진아 나 2만 원만 좀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러면 어떡해? 이걸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야? 어? 근데 2만 원은 왜 달라고 하는 거야? 2만 원 교통비가 없다고 하셔서. 아, 교통비.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전설의 택시비 2만 원만. 아, 진짜. 내가 보니까 이런 사연이 그 연애 참견에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드라마로 보니까 야, 저게 어떻게 저거 뻥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살에서 확인을 시켜주잖아. 뻥이 아니라는 거야. 그 몇 살이야 남자친구? 저랑 같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네. 근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어? 초반에는 3, 4개월 정도 반반씩 내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너가 다 내라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예. 근데 예. 그 사람도 돈을 버는데 예. 왜 영림이한테만 내라고 그러지? 뭐 동생이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친구인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친구끼리 야, 나 돈을 빌려줘 뭐 이런 경우지 연인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그거를 받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뭐라고 따져봤는데 따져보니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네가 그 친구가 그러니까 네가 왜 내가 다 내냐고 그랬더니 그럼 헤어지지? 예. 왜 안 헤어졌어? 그러게요. 너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만나니? 거의 한두 번. 한두 번? 예. 한두 번 만나면 너 얼마 써 한 번 하루에 만나면? 5만 원 정도요. 5만 원 하루에? 예. 거기다가 2만 원씩 예. 따로 또 예. 들고. 그러면 두 번만 만나도 15만 원 아니야? 한 달, 예. 한 주에? 또 여행 가니? 만약에 여행 같이 가? 여행은 잘 안 가요. 여행은 또 안 가? 예.
그럼 너 만나면 뭐 하냐? 그냥 PC방 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 LOL. 있어요. 네. 그리고 카페 가고 아니면 코인 노래방도 가보고. 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그냥? 네. 네가 만나고 싶은 날 만나는 거 아니지? 제가 만나고 싶을 때도 만나주긴 해. 만나주긴 해? 네. 만나주긴 해? 네. 가끔은 제가 밥 먹자고 해가지고 부른 적은 있어요. 아니 밥 먹는 거는 당연히 밥은 뭐 사람이 막 밥은 뭐 밥 먹는 거 말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 건 다 걔 마음이지? 예. 네. 근데 대신에 좋은 점도 아주 많아요. 오랫동안 같이 시간이 있어주고 그리고 비밀 같은 것도 서로 다 알고 엄마 아빠랑 만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만난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 엄마 아빠랑? 그리고 친구들한테 저를 자주 소개시켜주기도 해요. 너 그러면 네 생일에는 뭐 안 해줘? 제 생일날 축하한다는 문자나 전화 정도? 오늘 만나자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오늘 만나자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오늘 생일이라서. 너 오늘 생일이야? 오늘 생일이라서. 너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라도 뭐라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그래도 마마무 솔라가 너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괜찮다. 네. 이번 생일은. 그지? 저 팬이에요. 보러 갔었어요. 진짜? 예. 무무야? 예. 오케이. 네. 어떻게 해야 되니? 지한테는 돈 쓰니? 지 뭐 옷 사고 이러는 데는? 친구들 많이 사주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사주고. 뭐야? 친구들 많이 사주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사주고. 뭐야? 넌 안 사주고? 넌 뭐야, 그러니까. 넌 뭐야, 그러니까. 미안한데, 넌 뭔데, 걔한테. 네가 뭐냐고. 너는 도대체 뭐니, 그 사람한테.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 비용도 다 낼 만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만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니? 아유, 이 지긋지긋한. 와. 아니, 네가 이 사람을 안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니 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 때문에. 뭔 정이 있어? 6년간의 그런 정, 사소한. 아니 근데 걔는 너를 사귀는 게 아니야. 네. 걔는 그냥 너를 그냥 물주로 보는 거야. 네. 물주로 보는 거야. 처음부터 네가 돈을 슬슬 뭐 잘 내고 이러는 거 보고 네가 자기를 훨씬 좋아한다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네. 내가 너 만나주니까 너는 돈 내.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은행이네, 은행. 그래도 밥 정도는 남자친구가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밥이라도 한 번 사 이러면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코미디! 꽁트 있지, 막. 야, 커피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헤어져. 이거 그냥 뭐, 무슨 꽁트 아니야? 꽁트? 와, 나 진짜. 근데 그걸 왜 해, 그거를. 네 돈 써가면서. 아니, 그런 사람하고 왜 사겨? 야, 나 가다가 나 저 호떡 하나만 사줘 그러면 헤어져. 이거 아니야, 지금? 맞아, 맞아요. 야, 이게 말이 되니? 아니, 진짜. 솔직히 얘 진짜로. 아, 이거 뭐. 이거 양아치야. 영림 안 돼. 내가 봤을 땐 그 남자는 영림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감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진짜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만 들으면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예. 당연히 오늘부터 걔랑 끝이야. 네 인생에서 걔를 지워. 어? 안 돼도 지워. 지금은 걔만 좋아 죽을 것 같지. 걔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리고 요 다음에 또 나쁜 놈이 올 수 있어. 근데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네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란 말이야.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는데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어? 그런 이상한 놈 만나라고 니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 그렇게 키운 거 아니야. 맞아요. 아이, 맞아요는? 맞아요. 아이, 맞아요는? 야, 맞는데 왜 그러냐고. 맞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헤어질 생각하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래? 네. 그래, 헤어져. 헤어지고 꽤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아마 이 사람을 잊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그래도 좀 마음을 다잡고 영림이를 좋아하고 더 잘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자, 이번에는 기를 좀 모아서. 그래. 언니가 운이 좋잖아. 지금 잘 되고 있고. 언니가 이거 해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자, 영림이의 행복을 위하여. 자, 하나 뽑아주시고. 네. 주세요. 멋있습니다. 제대로 보잖아. 뭔데요? 봐봐. 엎질러진 물이야. 엎질러진 물이야. 응? 주소 담을 수 있니? 아니요. 얘는 네 인생에서 끝난 거야. 예. 진짜 이제는 영림이가 정말 이 엎질러진 물 그냥 흘려보내고 그럼. 보란 듯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예, 저기 우리 그 작가들 계속 감시해요. 매주 전화 한 번씩 해. 예, 다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래, 행복해. 예. 파이팅, 꼭 헤어지고. 예. 파이팅. 자,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